오늘은 천연 항생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균에 감염되고 몸이 안 좋을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아니면 몸속에 있는 세균이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증식을 할 때, 화농성 질환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를 뚫었는데 염증이 생길 것 같다, 피부 여드름 화농성이 많이 있다, 목이 요즘 자주 붓는다, 인후통이 있다, 질염에 자주 걸린다, 이런 세균성 감염 쪽에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은 한약재인 황연, 황백에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썼고 외국에서도 영양제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베르베린이 어떤 식으로 세균을 죽이는지 나옵니다. 베르베린은 주로 박테리아의 DNA에 관여하여 항생작용을 합니다. 꽤나 효과적으로 세균을 억제하죠. 베르베린은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여러가지 만성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단독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연 항생제의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위장관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는 오일 형태로도 판매되기도 합니다. 장내 세균과 몸속 세균을 죽이기 위한 알약 형태로도 있습니다. 오일은 피부에 자극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등과 같은 부위에 먼저 사용해 보시고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레가노의 주성분은 카르바크롤로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작용을 할뿐 아니라 곰팡이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포함하여 장내세균, 질염, 칸디다성 질환에 두루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세균을 잡으면서 뉴코트리엔과 같은 염증을 억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염증성 질환에 꽤나 자주 사용됩니다. 꿀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꿀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계의 나무들에 있는 향균 성분들이 응축되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프로폴리스의 색깔과 효능 효과가 달라지죠. 독특한 건 브라질의 그린 프로폴리스로 일반적인 노란색의 프로폴리스와 다르게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색깔을 보면 초록색이죠. 이게 바카리스 나무에서 벌들이 주로 채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성분이 축적되기도 해서 항암 쪽에 더 특효가 있죠. 프로폴리스는 염증이나 감염을 위한 약으로 짧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도 있고, 이렇게 길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제제로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프로폴리스 굉장히 맛이 역하기 때문에 스프레이 타입 같이 직접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번 깊게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 인후통이 잘 생기거나 아이들이 잘안 먹으려 할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몇번 당하면 도망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올리렉스라는 제품의 스프레이 타입은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지만 많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맛이 달달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히터가 틀어져 있는데도 말을 많이 하니 목이 자주 아픕니다. 다음은 배농상급탄과 음교산입니다. 소염작용과 항생작용이 있습니다. 제품은 다양한데 이렇게 배농상급탕이라고 적혀 있죠. 배합은 같습니다. 또한 음교산도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음교산이라고 적힌 거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음교산과 배농상급탕 이야기하시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음교산의 경우 목 감기에 정말 좋습니다. 초기에 목이 칼칼하고 붓고 이럴 때 이미 몸에 세균이 들어온 거라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그럴 때 드셔주시면 꽤나 좋습니다. 천연 항생제들은 기존 항생제들과 다르게 내성 걱정은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비약처럼 집에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일반 항생제와 같이 세균을 죽이면서 좋은 균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최장 2주를 넘기지 않고 사용하셔야 하고, 복용하신다고 하면 꼭 유산균을 같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은 2주 정도만 드시고 휴지기를 꼭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